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 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라임 무역금융펀드 예. 100%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 100%. 그 판매사들이 다 물어줘라 니네. 네, 네. 어? 니네가 이거 니네가 완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완전. 통상 저도요. 지금까지 이제 금융시장에 뭐 한 20몇 년 있으면서 분조위라 그래요. 분종조정위원회라고. 그러니까 민원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네. 이거 속아서 샀습니다. 뭐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판매사들은 통상 아유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설명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은 네. 법정 가기 전에 이게 네. 이게 분쟁조정 안 되면 법정 가는 거고요. 네. 근데 분종조정을 누가 하냐.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뭡니까. 금융회사들 감독하는 데잖아요. 네네네. 자 모이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다 들어보는 거예요. 분조위 분쟁조정. 네. 네. 근데 분쟁 조정을 하면 통상 저래는요 대체로 저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네. 작년에도 보면 뭐 DLF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100%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80%가 아마 맥시멈 이제 좀 돌려줘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라임 판매사들한테는 야 일고의 가치가 없어 100% 물어줘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 물어주는 가요? 거예요. 네,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는 아 그 케이스 네, 그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예를 들면 이 지금 어제 결정이 된 펀드가 뭐냐면 라인 자산운용 굉장히 펀드가 많았잖아요. 네. 플루토 TF-1 펀드인데 이게 무역 금융 펀드라고요. 아마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해외의 그 운용 기관 중에 그 무역금융 그러니까 뭐 수출을 하면은 네. 뭐 받을 수 있다 뭐 신용장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네. 그 돈 받으면 이자 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무역금융 펀드인데 네. 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이라는 대서 운용하는 거를 이 라임 자산운용이 재간접을 한 거예요. 다시 이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네. 수익률이 나온 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판 건데, 근데 이미 이때 팔 때에 대충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운용사에서 판매사에게 아 잘 되고 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 이미 지금 98% 손실 나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여기가 은행이에요. 네. 팔아주세요 하고. 정상적인 펀드처럼 얘기를 하고 사기를 쳤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는 뭐 무슨 책임이 있냐?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야 그거 당신은 확인 안 하냐?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들한테 갔던 그 펀드 설명서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착오에 의한 거다. 착오. 판매사가 착오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 분쟁 조정을 한 거. 판매사 보고 물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108건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에 펀드에 가입한 72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린 겁니다. 네. 이걸 다 분쟁 조정할 수, 건건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런 유형 해보니까 4건이 대표적인 유형인데, 네. 자, 4건마다 줄을 세웠겠죠. 그죠? 대표적인 소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건을 추려서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아, 이거는 소비자가 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안 게 아니고 이거는 판매사에 의한 착오에 의한 가입이다 이렇게 네. 판정을 해가지고 내 건의 판매사가 이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00% 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 제언서의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 부실 기재했다. 그런데 판매사는 투자 제언서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설명을 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 경우에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다. 왜? 착오를 일으키게 유도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 우리는 그거 불복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판매사들이 불복을 하는 거죠. 네.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 물어줄래? 아니면 불복을 할래?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받아들일 것 같은 게 이 중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면 신용증권 같은 데들도 아주 소액을 팔았는데 네. 신용증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우리가 물어주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플루토 TF1호 판매액 중에 1611억 원이 이제 저 분쟁 상태에 있는데 네. 이 1611억을 보면은 우리은행이 655억이고 하나은행이 364억이고 신금투가 425억이고 미래에셋때 91억 신용증권 81억이니까 네. 사실 크지 않다. 이 금융회사의 사이즈에 비하면 크지 않다라고 이제 업계가 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일정 기간이라 그랬는데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에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20일 안에. 근데 20일까지 이제 수락을 안 하면 이제 법정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도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네네네. 이런 어쩌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제 사기 운용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분쟁 조정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법정에선 판례고 이건 이제 사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돼서 나머지 이제 분쟁 조정으로 가는 부실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이제 소비자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기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디테일한 건 더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금융 소비자들이 알고도 가입한 거에 대해서 금융회사한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물어줘라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98%가 손실이 나고 있는 거를 금융소비자한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팔았다면 누가 봐도 이건 판매사 물론 그 후단에 이제 운용사라든지 운용사 후단에 또 토탈리탄 수업이라는 게 또 금융사하고 있는데 그 파티들이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금융사들은 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소비자 보호가 진행이 안 되면요. 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어떤 펀드, 어떤 금융상품이라도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금융소비자입니다. 네.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 그 기반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펀드에 대해서 상호펀드에서 전수조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의 어떤 새로운 잣대도 만들고 그리고 상호펀드 비즈니스를 비롯한 이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구조 자체도 뭐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조정위원회 금주위의 네.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일드 네. 커브 컨트롤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이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이 연준 멤버들 FOMC 멤버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회의록이 오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된 이제 안건으로 논의를 했던 게 이른바 일드 커브 컨트롤 YCC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큰 의미입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YCC 이게 제일 큰 의미고 그 밑에 단계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아예 어떤 선을 정하고 이 밑으로는 절대 못 가게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일드 커브 캡을 씌운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그건 더 강화된 건데 이런 용어들을 FOMC 멤버들이 안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일드 커브 용어를 안 쓰기로 했다. 아니 이제
용어도 안 쓴다니. 뭐라고 쓰냐면 네. YCC라고 통상 우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일드 커브 캡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업계에서 많이 썼는데 네.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YCT라는 표현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드 커브 타켓. 아, 목표를 네. 잡는다. 네, 목표를 정한다. 아. 근데 그 결론은 용어도 용어지만은 일드 대체로 연준 FOMC 멤버들은 야, 지금 우리 연준에서는 일드 커브 캡 혹은 큰 의미의 일드 커브 컨트롤은 필요 없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일드 커브라는 게 한국말로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수익률 곡선이라는 거잖아. 일드라는 게 이제 이자율, 수익률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네. 커브, 곡선이잖아요. 네. 통상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프로가 저한테 아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10년 있다 갚을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친한 동생이지만 야 10년 있다 정프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야 이자 좀 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네. 내일 줄게요 형님. 이러면 내가 이자 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빈정 상할 거 아니에요. 내일 갚을 돈이나 네. 10년 뒤에 아, 갚을 형님, 돈. 형님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내일 네, 줄게. 네, 그러면 네. 야, 알았어. 내일 돈 있으면 빌려주지. 야 용진아 10% 이자 내라. 그러면 이 인간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금융회사도 좋은 말 안 나가죠. 그렇지 금융회사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 빌리는 게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네. 이론적으로 이자율이 작아야 되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야 되죠. 단기일수록 그렇죠. 네. 근데 길게 빌린다. 그러면 야 이거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야 저거 그리고 카운터파티 리스크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자율을 많이 받아야 되죠. 네. 이자를 많이 받아. 그래서 사실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요. 네네네. 그런 걸 이제 장기 금리는 이렇게 가고 단기 금리는 이렇게 가고 그걸 이제 정배열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금리 차.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익률 곡선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그런데 이게 어쩔 때 보면은 장기 금리를 좀 다운 시켜야지. 네. 우리 오원영 팀장도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장기 금리를 눌러야지만 네? 이게 금융시장에 돈이 돌고 이게 그 저 이자율 상품에 머물질 않고 예를 들면 기업의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수익률 곡선을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컨트롤한다라는 의미예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기 금리를 낮추려면 예를 들면 뭐 무제한이든 어떤 형태 큰 규모든 예를 들면 장기채를 사버리면 되겠죠. 연준에서. 네, 네, 네. 이런 형태로 연준이 직접 돈을 써가지고 시중의 금리를 컨트롤하는 네. 예, 그런 형태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보다 더 강한 개념이 아예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1% 이상 예를 들면 10년 만기 국채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0.5% 이상은 못 올라가. 캡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더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본 거예요. 왜? 위기 상황이니까 돈이 기업으로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에 예를 들면 계속 국채에만 배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일드 금리가 확 뛰는 것도 방지하고 그러면서 컨트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뭘 할 거다는 기대를 했는데 연준 멤버들은 야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아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여유 있게 예를 들면 지금도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정책 목표를 네. 명확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2% 근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 타겟을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연준이 돈을 쓰든지 어떤 연준의 그 권능으로 시장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캡을 씌우는 일은 지금 단계에서 안 한다. 대신 연준이 어떤 유동성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시중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어느 기준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권도기 부장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이 네.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패널 중에 오건영 팀장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오건영 팀장을 또 모셔서 연준의 FOMC 회의 때 논의됐던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네.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채팅창 댓글에는 네. 오건영 팀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저도 좀 시간이 있으면 정연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박정우 교수가 지금 와서 저를 그냥 빨리 끝내라고 막 그런 사냥꾼의 눈으로 네. 바라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네. 정리하도록 하죠. 화이자가 백신 코로나 백신 초기 실험에서 좀 괜찮은 결과를 내놓은 모양이죠. 예. 근데 이제 백신 하면은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의 어떤 움직임이 많았는데 화이자는 사실 빅파마라고요. 네. 기존 제약사잖아요. 이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초기 백신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이제 뉴스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대형주 위주의 다우지수나 이런 건 좀 약했는데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CNBC 방송과 AP통신을 보니까 물론 이제 화이자 혼자 한 건 아니고 독일의 바이오테크라는 회사하고 공동 개발한 4개의 실험용 백신 중에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초기 실험을 했는데 네. 상당히 좋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대륙의 저편 그러니까 아시아의 중국에서는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돼지 독감이 이거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냐면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네.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하고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돼지 독감이 예. 네. 근데 이제 뭐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 이 바이러스의 인플루엔자 A형이고 H1N1인데 이런 것들이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한 네. 그런 이제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파우치 소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네. 사실 항상 우리 이런 뭐 돼지 독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이제 글로벌 팬데믹 천만 명 이상 감염병을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사실 1월 달에 우한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때도 이런 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는 중국 돼지 독감의 어떤 확장, 확산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미리미리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